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양압기라든지 수술로 네. 이렇게 치료를 네. 하게 되는데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? 일단 수술은 괴롭다. 그렇잖아요. 수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. 근데 수술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. 예. 이거 좀 고통을 참고 나면 내가 확 좋아지지 않을까? 네.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안 아프겠지. 하지만 네. 우리 허리 수술 예로 들어보면 네. 허리가 엄청 아프니까 수술을 하는데 네.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이유가 네.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 현상, 그것만 제거하는 데 예. 따라서 생기잖아요. 예. 이 코골이 수술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가 주범인데 주범은 놔두고 자꾸 옆에 잡범만 잡들이를 하다 보니까 네.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. 우스갯소리로 수술 후 효과 보는 경우가 목구멍을 이렇게 칼집을 내놔서 좀 험한 표현인가요? 목구멍에 이제 상처가 나서 네. 먹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살이 빠져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. 그다음에 제대로 먹기 시작하니까 도루묵이다. 이런 농담도 있는데 네.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수술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반면 이제 최후의 방법.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네.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워낙 또 오랫동안 코를 골아서 많이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수술의 도움을 받으면 네. 좀 좋을 것 같은데 네. 늘어졌다는 게 어떤 게 늘어지나요? 목젖 연구개가 이렇게 매일 밤 빨아당기니까 늘어나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사람 소리가 하여튼 뭐 커튼이 펄럭이는 것처럼 톡톡톡톡 이런 소리들이 나거든요. 네. 그런 분들은 수술의 도움을 받으면 좋죠. 예. 그렇지 않고는 굳이 수술까지 안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네. 그리고 이제 양압기라는 거 있잖아요. 양압기 네. 보셨어요? 네. 그 TV에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. 메고 압축해 갖고 쓰잖아요. 네. 아나운서 혹시 그 식약처에서 네. 보도 자료 냈는데 보셨나요? 어떤 자료요? 양압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와서 오. 직접적으로 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 중지 하라고. 뉴스가 나왔었는데 못 보셨죠? 예. 양압기 안 쓰시니까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. 근데 관심이 없어서 이게 양압기는 직접적으로 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근데 암 걸림 없이 발암 물질이 다 너무 폐에다가 위험하겠어요. 된 거예요. 네. 근데 필 땡땡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그런 거라고 했는데 네. 실질적으로 그 공기를 압축해주는 그곳에 이제 모터 소음이 나니까 소리가 안 나게 거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흡음 장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발암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. 근데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의 재료들을 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양압기 사용자들이 멘붕이 왔어요. 그러니까요. 내가 살려고 좀 더 건강해지려고 양압기까지 이 불편한 걸 쓰고 있는데 세상에 발암 물질이 있었다니. 발암 물질을 나에게 강제적으로 밀어놓고 있었다니. 그러니까요. 생각하니까 완전 멘붕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네. 또 양압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으니까 기도가 목이 되게 마르거든요. 목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. 네. 목이 마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, 일단. 네, 그럼요. 근데 우리 코로나 때 목이 마르지 않게 하라고 되게 강조했거든요. 목이 마르면 감염 위험이 커져요. 왜 그러냐면 섬모 운동 아시죠? 네. 이 솜털 같은 게 계속 밖으로 밀어내요. 이물질들을 네. 기도에는 다 섬모가 붙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마르면 섬모가 못 움직여요. 그래서 흡수를 해버리는군요. 무방비로 막 이 바이러스 건 세균이 건 이물질은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. 갑자기 제가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. 물 한 잔 마실까요? 물 한 잔 저도 마시죠. 근데 네. 강제적으로 바람 불어넣으니까 목이 다 말라요. 예.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그렇군요. 기도가 좀 그 기관지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분도 많으시고 저는 촉촉하게 해야 된다고만 알았지 이렇게 대표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잘 되네요. 그래서 인공호흡은 잠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예.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서 잠깐 써야지
코곤다고 인공호흡기를 달아놓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, 그리고 너무 과도하지 않나. 닭 잡는데 네. 소 잡는 칼을 쓰면 되나, 라는 예. 생각을 하죠. 아. 그래서 양압기도 결국 기도가 막히는 거를 네. 공기 압으로 벌려주는 거거든요. 그 방법, 그렇게 힘든 방법 말고 제가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렇게 기꺼이 초대에 응한 것도 네.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 그쵸. 너무 몰라. 네. 대표님 오늘 너무 잘 나와주셨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저조차도 몰랐던 사실을 지금 네. 대표님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네. 사실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 좀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 아닐까 싶거든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예. 요즘 좀 어떤가요? 그 양압기가 네. 건강보험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. 예, 예. 양압기의 수요가 거의 20배 가까이 늘었대요. 보험 전과 후에 비해서. 와, 엄청 늘었네요. 수십만 명이 양압기를 달고 잠을 자느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죠. 근데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네. 기사가 떠서 굉장히 네.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. 네. 병 주고 약 주고 네.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. 건강보험은 수술하고 양압기 사는 것도 안 되고 양압기 임대만 돼요. 근데 임대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. 네.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 써야 되고 쉬는 날이 몇 퍼센트 뭐 10% 넘으면 보험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해요. 사용하는 네.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특히 여름 되면 그거 여기다 다 이렇게 쓰고 자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. 그러다 그러니까요. 보니까 이제 저희 연구소 네.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예예. 양압기 실패하고 양압기 나는 도저히 양압기 못 쓰겠다 하고 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. 네, 그런 분들께는 어떤 해결책을 주시나요? 양압기를 벗을 수 있는 네. 방법을 찾아 드리는 거죠. 네. 아까 말씀드린 게 베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예. 베개가 코골이를 고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베개는 코골이를 더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. 목의 각 머리의 각도에 따라서 기도도 영향을 받죠. 예. 그래서 기도가 꺾이면 코를 더 많이 골고요. 그런다고 또 낮은 베개 쓴다고 이렇게 제껴지면 입이 벌어지면서 혀가 또 기도를 더 잘 막는 상태가 돼요. 그래서 기도가 정상적으로 확보되는 상태에서 숨쉬기 가장 편한 위치로 먼저 잡아야 돼요. 베개만 갖고도 코골이를 고쳤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러니까 네. 그동안 잘못된 베개 때문에 코골이가 생겼던 건데 정상화시키니까 숨도 잘 쉬고 되게 좋아졌어요라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고객 맞춤형 베개를 제작해 주는 건가요? 네. 아. 저희가 처음 베개를 봤을 때 처음 보는 게 숨이에요. 네. 머리 높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해 보면서 네. 숨쉬기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? 이제 찾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목이 편한 위치를 찾아요. 그러면 목과 숨이 편하게 돼요. 그러면 그 정도만으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그래서 안타까운 게 불면증 때문에 뭐 약 먹고 뭐 목이 결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. 네, 네. 사실 목이 긴장하면 잠을 자는 데 되게 방해를 주거든요. 그것만 해줘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걸로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혀를 보는 거죠. 해서 혀가 큰지 목이 얼마나 구멍이 작은지 기도가 네. 좁은지 이런 것들을 굳이 엑스레이나 뭐 CT 이런 거 안 찍고도 다 보여요. 아 해보면 다 보여요. 네.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숨이 잘 쉬어질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기구를 맞춰 제작해 드린 거죠. 예.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네. 그 이 수면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해드리고 있죠. 정말 보람 있는 일이.